자주 비어있는 깡통이에요. 그 인화성 액체를 약간 주입한 거고요. 가득 찬 유증기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제. 뭐야 이씨!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모든 과를 리뷰한다. 전과자 이창섭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떡볶이 코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우리 고등학교 PD님이 코트 입지 말라 그랬거든요. 연예인 같다고. 그래서 떡볶이 코트라도 입으려고 궁중 떡볶이. 자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바로 도봉산역입니다. 저 최근에 예비군을 이 근처에서 받았거든요. 근처에 대학교가 없는데 도봉대라고 있어요? 오늘의 갈 학교는 의정부의 자랑. 경민대학교. 국민대, 경민대. 국민대 알아요? 들어봤죠. 차 타고 넘어가면 경민대 바로 보여요. 오. 자, 경민대 그래서 무슨 과예요? 오늘은 경민대학교의 간판학과라고. 소방안전관리과. 어? 그럼 나 소방차 타요 오늘? 나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 있어. 저는 살면서 평생 소화기를 안 켜봤거든요. 쏴보고 싶어. 여기랑. 물 끓을 때 어쨌건. 물 끓을 때 소화기 키우고 끄지. 소화기 없다면? 물 키지. 물이 없다면? Let's get it. 이런 거, 어? 이런 가스 밸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런 게 잘못돼서 만약에 갑자기 가스 밸브에 가스가 새 그랬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휙 하는 순간 뽕! 불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나면... 어? 우와 저기 저 과잠 뭐야 어디야? 과잠 아니에요? 추운데 밖에 있어요? 저희 셔틀 지도하고 있어요. 셔틀 지도가 뭐예요? 저희 이제 학생들이 좀 안전하게 셔틀을 탈 수 있도록. 오, 복지가 좋군. 경민대학교의 장점. 저는 왜 말을 못하지? 한시간만 생각해볼게요. 자, 경민대학교 장점. 학교가 좀 예쁘다. 올라오면 언덕길도 많고 꽃도 많이. 언덕길이 많다고? 아, 이제 올라갈 때 오르막길, 내려갈 때는 편하게 내리막길. 소방안전학과 들어봤어요? 네, 네. 이미지가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성적이 굉장히 좋은 걸 알고 있어요. 오. 좀 이따가 소방안전관리과 같이 예의관 가실 텐데 그 건물이 저희 학교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노출이 꽤 기네? 거의 뭐 에버랜드 버스 기다리는 것 같은데? 밧줄 잘 서야 하고 놀이기구 이렇게 세치당하면 안 되니까. 무슨 과예요? 게임 콘텐츠 학과. 오? 그 뭐 한대요? 게임 만드는 곳이요. 아, 개발자. 개발자. 오, 갑자기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 게임 컨텐츠학과 그럼 어떤 수업해요? 말 그대로 개발직이어가지고 영화 같은 데 보면 3D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만들기도 하고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시하거든요. 게임을 전시해? 네. 우와 대박이다. 본인이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임? 롤이요. 롤. 이유는? 캐릭터가 되게 많은데 게임 자체가 잘 돌아가요. 맵 안 걸리게. 캐릭터 중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캐릭터? 아리요. 아리? 왜? 섹시하죠. 경민대학교의 장점. 학교에서 장학금을 좀 많이 줘요. 얼마나? 저는 이번에 등록금 다 통짜로. 단점. 대학교가 이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팔라가지고 약간 그런 썰도 돌아요. 약간 눈 올 때 학교에서 밧줄 내려져서 타서 올라간다. 아니 나 걱정되는 게 오르막이. 어? 아니 이게 이 정문이 뭐가 특이하지 않아요 지금? 그 이거 뭐냐? 뭐라 그러지? 저거 뭐라 그러지? 독립문이요. 그 독립문이에요? 아니잖아. 독립문 아니잖아. 정말 정문이 좀 특이하긴 해요. 오, 막 리조트 들어가는 느낌인데? 야. 아니야, 오르기도 전에. 아니, 야 오르막길 한동안 평지 댕겨서 좋았는데. 반일학교의 경사 몇이에요? 아, 일단 오산대가 가장 경사가 높았고 두 번째는 단국대 끝도 없는 천국의 계단 같은 거. 그리고 이건 거 같은데? 내 기억에? 높다. 여러분, 본인의 학교의 경사가 가장 높다. 댓글 달아주세요. 절대 안 갑니다. 이 학교는 특이하게 나무가 이렇게 인도 사이사이에 박혀있네. 약간 씨.
뿅, 뿅, 뿅. 학생, 바빠요? 어디 가요? 학교 가요?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생이에요? 어, 잠깐만, 타임. 고등학교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경민대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장점. 아침에 운동할 수 있어요. 단점. 오는 게 힘들어. 좋은 장점이군. 와, 뭐야? 경민 고등학교, 경민 IT 고등학교, 경민 중학교, 경민 유치원, 경민 비즈니스 고등학교, 경민 여자 중학교. 경민의 이 세계관이 있어요. 경민 유니버스. 아, 씨. 저 벤치까지만 가자. 야. 여기 고등학교인지. 아, 저 지금 고등학교예요? 고딩, 대딩, 고딩, 대딩. 219.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그 궁금한 게 정문이 이 독립문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저희 대학을 설립하신 분이 홍우준 박사님이세요. 독립운동 가셨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설립할 때 교육은 제2의 독립운동이다라는 마인드로 학교를 설립하셨기 때문에 서대문에는 독립문을 그대로 본을 따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런 뜻이 역시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저희 과는 93년에 개설된 1세대 소방학과예요. 아, 오래됐구나. 네, 30년 넘었습니다. 저희 배출된 소방공무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어느 소방서든지 들어가면 경민 출신들이 한 10명 내로 다 있어요. 아, 그렇군요. 소방안전관리과는 어떤 걸 주로 배우는 과입니까? 네, 소방안전관리과는 건축, 기계, 전기, 화공 이 네 가지의 종합학문이에요. 네? 다양하게. 왜요? 불이 나는 곳이 어디예요? 건물. 불이 났을 때 이 안에 있는 물을 꺼야 되잖아요. 예. 기계적인 동력을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기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기적인 신호로 불 났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 자체가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화공을 배우는 거고. 아예 이 전체적인 구조와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군요. 그럼요. 그래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주변에 저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인화성 물질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많죠. 라이터만 불이 붙는 게 아니고 우리 옷 갈아입을 때 발생하는 정전기가 한 5,000볼트 정도 되거든요. 5,000볼트요? 그 정전기로도 불이 붙어요. 와. 우리 주유소에 가면 왜 정전기 패드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잘못하면 불 납니다. 그럼요, 불 날 수 있죠. 불 났을 때 도움되는 불 끄는 방법부터 말씀해. 우선은 불이 났으면 집에 소화기 한 대씩 있어야 돼요. 소화기가 없으면? 소화기가 없으면 물로. 물이 없으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받을 수업이 어떤 것들이십니까? 소화 약제화학이라는 과목이고요.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실험. 실험도 합니까, 저? 그럼. 두 번째 수업은 소방 캡스톤 디자인이라 그래서 야외에서 할 겁니다. 자, 교수님 오늘 일일 등록금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렇게 안으로만 안 가면 됩니다. 안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오픈으로. 오, 위험물 실습실. 불 붙이는 실험을 하는 거. 좋았어. 사람 많아. 우와. 반갑다. 저게 그거지? 저기 있는 거. 센서. 화재 감시. 스프링쿨러는 어딨어? 없어?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은 뭐야? 6층 이상에. 여기 6층 되지 않아? 6층. 아, 한 층은 몰라요. 저거, 저 캔은 뭐 어디다 쓰는 거야? 내가 실험할 때. 폭탄 만드나? 깡통 폭탄. 지난 시간에 한 걸 조금 복습을 하면서 할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연소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소화를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가연물은 기체나 액체나 고체 다 가연물이 될 수 있고요. 산소 공급원이라고 하는 건 보통 공기 중에 산소를 우리가 말하는 거고 점화원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라이터 불 외에도 충격이나 마찰에 의해서도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볼까요? 시작! 네, 손이 얼얼하시죠? 그 열이 점화원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오. 마찰을 시켜보세요. 비벼보세요 한번. 때가 나오도록. 예. 그러면 열이 나요 안 나요? 그 열로 인해서도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연소의 3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소화를 배우는 건데 세 가지가 있어야 연소 반응이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없어져도 연소 반응은 안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가연물이 없어지면 제거 효과가 생기니까 제거 소화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산소 공급.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 있죠? 21%.
근데 21%에서 점점 낮아져서 15% 이하가 되면 꺼지는 거예요. 그게 질식소화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불이 붙었을 때 물 꼈잖아요. 그 열을 꺾기 때문에 냉각소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불이 나면 뭘로 끈다고 생각을 하죠? 물입니다. 물로 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물로 꺼지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금속 화재 중에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등의 화재가 있는데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어, 교수님이시네? 오! 오! 저건 진짜 폭탄이네. 그럼 왜 나트륨이 이렇게 물과 만나면 폭발을 일으키는지 고액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트륨이라고 하는 건요, 원소 주기율표 상에서 보면은 11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소 주기율표상 11번이라는 얘기는 전자가 몇 개라는 얘기입니까? 11개. 그러면 11개라는 얘기는 처음에 핵을 중심으로 몇 개의 전자가 채워지나요? 2개. 그 다음 몇 개 채워지나요? 8개. 그 다음 몇 개 남죠? 하나, 이렇게 남는 거예요. 원래 맨 바깥쪽이 8개가 되면 되게 안정한 거예요. 옥텟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얘는. 이와 같은 나트륨이 물과 이렇게 만나는 순간 이 물은 H+OH-로 이온화가 되는데 이 수산화 이온이 금속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나트륨하고 결합을 해서 NaOH라고 하는 게 되고 그리고 수소가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발생한 수소가스는 발열 반응과 함께 폭발하는 거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실험을 할 텐데 먼저 실험하는 요령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비어있는 깡통이에요. 그 인화성 액체를 약간 주입한 거고요. 구멍 위로 가게 해서 흔들어주는 거예요. 이 인화성 액체가 흔들어주면 기화 반응을 통해서 이 안에 유증기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가득 찬 유증기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제. 뭐야 이씨!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오, 불이 있구나. 네, 그러면 이제 실험 테이블로 옮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이론 시간에 배웠던 거를 직접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깡통을 하나씩 가져가시고 분무기를 이용을 해서 서너 번 정도 주입을 해주세요. 주입을 해주시고 조이콜을 살짝 눌러준 다음에 구멍이 위로 가게 해서 흔들어주세요. 한 20번 정도. 자, 다 됐으면 불을 붙인 다음에 실험하시면 됩니다. 흔들어지지 않으니까. 야. 종이컵이 타... 야. 일만 세게 껴놨으면... 야, 이제... 자, 이 손목을 경계한... 다음 사람. 보여주지, 내가. 얘는 좀... 좋았어. 자, 이번에는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는 걸 우리가 실험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덩어리 꺼낸 거예요. 이거를 자른 게 그거예요, 지금. 이거를 자른 게. 아, 그럼 교수님, 이 나트륨 침에도 반응합니까? 아, 그럼요. 반응하죠. 그것도 수분인데. 아니, 학생들은 이거 실험하면 누가 그러더라.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애들도 있더라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위장 안이 어때요? 습하지 않아요? 네. 터지겠죠. 한번 해보시게요. 자, 그럼 실험 해보세요, 거기는. 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걸 한번 꺼보는 걸 해보세요. 준비됐어. 바로 꺼야 돼. 어. 옆이. 바로 꺼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유증기지만 불이 잘 붙는 걸 보셨죠? 특히 이제 이런 그 집에서 쓰는 일상 생활용품 중에서 이런 스프레이 같은 거 잔량이 남으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끓게 되면 이 안에서 가스화돼서 유증기가 생기면서 팽창하니까 발로 쾅 밟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펑! 폭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땐 이걸 어떻게 버려야 돼요? 다 써야 됩니다. 아니. 다 안 쓸 수 있잖아. 아, 구멍을 뚫어야 그렇죠? 된다.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뚫을 때도 대포 실험 재밌었다. 밥 먹어야지. 학식 어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어디 다른 데 먹는 데 있어? 저도 의정부 왔는데 부대찌개 한번 먹고 가야지. 좋은데? 너 아는 데 있어? 맞지만 알고 있어. 학교 앞에. 레츠고. 이거야? 여기. 여기가 유명한 데야, 의정부에서? 안녕하세요. 뭐 먹어야 돼? 사리 어떻게 시켜 먹어? 추가 사리가 종류가 많네. 지미디는 뭐야? 스모크는 뭐고? 살라미는? 스타크는 먹어본 적이 없어.
일단 기본 메뉴만 1분. 그럼 오늘 시켜볼래? 좋지. 그러면 자 부대찌개 3인분에 지미딘 스모크 살라미를 넣어보자. 떡사리까지. 소방안전관리과에 온 이유가 뭐야?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소방관을 하고 싶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격증 같은 거 따서 취업하는 친구들이 있다. 어디로 보통 가게 돼? 크게 설계, 공사, 공공, 감리 이런 쪽으로 취업을 했어. 그렇구만. 전공병 있어? 건물 같은 데 들어가서 천장 보고 스프링클러부터 찾나? 여기도 한번 스캔 떴어? 여기는 지금 떠보니까 뭐가 더 있긴. 왔다. 오. 잠깐만, 불 일단 소방과라고 해서 불 20명 보네. 친구들이랑 펜션 같은 데 놀러 가게 되면 너가 소방관이니까 너가 고기 구워 이런 경우가 좀 있어. 네, 소방관은 불 피우는 게 아니라 불 끄는 과 아니야? 일단 복싱도 맞는 거부터 배우잖아. 먼저 불이 어떻게 해야 잘 나나 그걸 알고 나서 네.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끌 수가 있나. 방화범이 먼저 됐다가 그렇지. 나중에 소방관이 되는군. 야, 근데 이거 양이 꽤 많다. 3인분 맞지? 이야, 부대찌개 진짜 오랜만이다. 야, 이제 됐다. 먹자. 의정부 부대찌개. 야, 국물 좋다. 열어봐. 이게 뭐지? 그냥 고기 덩어리 같기도 하고. 그 우리 브런치 먹을 때 나오는 소시지 같은 건데 이 부대찌개 들어가니까 맛있네. 스팸이 아닌데? 리참인가? 소방과 다닌다고 하면 듣는 얘기 뭐 있어? 일단은 소방과 졸업하면 그냥 소방 공무원 되는 거야. 사실 소방과 나와서 바로 공무원 되시는 건 아니고 대신 소방과를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일반 공채로 시험 보는 거 말고 다른 특채로 시험 볼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넓어진다고 해주죠. 경찰 행정과랑 거의 비슷하네. 그렇지, 비슷하죠. 부모님이 소방관 하겠다고 할 때 뭘 하셨어? 나는 아빠가 소방관이셔가지고. 진짜? 근데 아빠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 하지 말라고 하셨어? 다치는 사람도 많이 보고 그리고 좀 다치시기도 하셔가지고. 아니 나 옛날에 저기 어떤 기사를 하나 봤었거든. 결혼식을 하는데 남편이 소방관이었던 거야. 결혼식을 딱 걸어가고 있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갔다가 불 끄고 돌아와서 식을 다시 진행하고. 소름 돋았어. 진짜 멋있다. 그런 거 보면서 참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가벼운 직업 정신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아버지를 보고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한 것도 참 대단하고 멋있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소방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꼭 알고 있으면 좋은 소방 지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을 끈다 생각하면 물로 불을 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유주화재 같은 경우는 물로 불을 끈다. 슬로보보라고 해서. 뭐라고? 슬로보보라고 해서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 그러면 부피가 커져. 안에 들어가서 팽창을 엄청 하니까. 근데 식용유 막 이거 난리 나잖아요. 막 튀고 막. 거기 불 붙어서 불기둥이 이렇게 샥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물을 쓰지 말고 젖은 수건을 가져와서 덮거나 마요네즈로도 불을 끌 수도 있기는 해. 마요네즈가 불 끄는데 어떤 그 이게 있어? 성분이? 그러니까 불이 날 때는 산소가 필요하잖아. 마요네즈를 이렇게 덮어서 질식을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럼 케첩은? 케첩은 나도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해봤어요. 케첩은 수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 수분이? 그러면 저거 머스타드? 그것까진 내가 모르겠어. 커피를 감사합니다. 원래 주셔? 형 깊은 풍미 고소한 헤이즐넛향 맥스웰 하우스 마스터 맥스웰 하우스 무슨 후레시맨 같은데? 저 이거 자주 먹어요. 보면 알겠지만 참 모양이 예뻐요. 색깔도 잘 어울리는 보라색으로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바디감이 묵직해. 무슨 느낌인지 알아? 묵직한 느낌? 맥스웰이라는 브랜드 커피 엄청 맛있거든. 헤이즐넛이라서 더 맛있네. 풍미가 있네 진짜. 난 개인적으로 커피 먹기 전에 매콤한 거 먹는 걸 추천해. 이건 진짜 이건 내 팁이야. 그러면 나중에 커피 마실 때 그 커피 냄새가 더 강하거든. 이 뭐 다른 거 먹어봐. 먹고 싶은 거 있는지. 난 이게 궁금했어. 이거 먹네. 초동! 5가지 맛 총 7동!
부드럽고 깔끔한 맛. 맥스웰 하우스 마스터. 아예 그냥 블랙은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너무 달달한 커피도 먹기 싫어. 그럼 딱 요 두 개 극강 추천. 정말 마스터 삼행시. 마스터 헤이즐넛 블랙. 일단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높은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맥스웰 하우스 마스터. 오 뭐야? 진짜 소방차야? 저게 왜 여기 있어? 주기적으로 이렇게 소방 체험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오, 아 역시 멋있다. 그럼 우리 오늘 이거 입어? 아, 무거워? 완전 다 하면 30kg 정도. 군장이네? 군장 매운 사람? 너는 왜 군장을 맸지? 방수 체험을 오늘 해볼 거고요. 소방 펌프차에서 방사하는 형태, 즉 관창에 따라서 직사 형태로도 방사를 할 수 있고요. 분무 형태로도 방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사 형태로 방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물살의 압력이 셉니다. 정확히 맞췄습니다. 타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변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분무 형태로 방사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범위가 넓어집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전까자. 연기가 가득 찬 곳에서는 배연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방 펌프차 방사 체험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공기호흡기 착용 체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공기호흡기를 차게 되면 우리 면체가 있겠죠? 공기호흡기에는 면체가 몇 개 있을까요? 두 개. 그렇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방 대원이 착용하는 거고요. 하나는 요구조자를 발견했을 때 추가로 있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네. 그 두 개가 한 산소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용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한 개의 공기통이 한 50분 정도 호흡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나눠 써야 되는 거죠. 25분 속 호흡하겠네요. 그렇죠. 그때 조금 덜 쉬어주시면 됩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우리 소방관분들 도움을 받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소방관들? 어 진짜로? 뭐야 수업 스케일이 너무 크잖아. 오 대박. 오. 아 소만 이게 실제로 화재 시에 출동하는 차량입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수업 받고 있다가 화재 신고 들어오면 가야 돼 그럼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네. 일단 용기 저희가 먼저 시범 보여드리고 한번 착용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용기 있으면요 여기 밸브 푸는 게 있습니다.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요. 밸브를 누른 상태로 풀면 됩니다. 오. 전멸등이 들어온지 확인하고 공기가 새는 데가 없는지 확인하고 쭉 풀어서요.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한 바퀴 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압력바가 나와요. 지금 자기 압력이 몇 바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250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270 있고요. 일단 착용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와, 그게 서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서서 해도 돼요. 아, 그렇죠. 면체 쓰실 때는 앞머리 올리시고 면체 쓰시고 면체를 꼭 꽉 하셔야 여기 공기가 안 새요. 그럼 한번 착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보면 진짜 눈에 소방관의 꿈이 더 이렇게 팍 올라오겠네. 공기부여가 되네. 오, 여자 소방관 멋있어. 오오. 네, 다음 오케이. 사람 하겠습니다. 좋았어. 저렇게 바로 입을 수 있게 늘 해놓아야 되는 거죠? 네, 보통 저렇게 해놔야 신속하게 입을 수 있어요. 제가 술 먹고 집 들어갈 때 딱 저 상태로 옷이 최대한 쭉 당겨주세요. 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예. 네. 그 상태에서 양압으로 변화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옆으로 틀면? 크게 쉬. Somebody call. 좀 내신 김에 실제 화재가 났다고 생각하고 방수하기 전에 방수할 수 있도록 준비 한번 해야겠습니다.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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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여기 안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요? 기본 펌프 차량은 3,000리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12,000리터도 있고요. 15,000리터도 있고. 일단 방사할 준비는 다 되었고요. 수방과 관창을 화점 밑으로 잡고 이동을 합니다. 네. 가자! 전우야! 가자! 좋았어!
네, 화점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에 일단 관창수가 도착을 했잖아요. 도착을 했으면 이제 물을 틀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방수 개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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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빵빵했어! 준비됐어? 간다! 오! 우와! 쭉 풀어보시지. 우와! 맨 앞에 걸 돌리시면 돼요. 어이! 우와! 우와! 네, 오늘은 경민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소방안전관리과를 다녀왔는데요. 수업도 정말 체계적이었고 어떻게 불이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 불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교육이 다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정말 현장에서 쓰이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소방차 그리고 소방관 분들께서 오셔서 교육돼 주시고 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경민대에서 멋진 소방관들이 많이 많이 양성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모든 소방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영웅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으로 이행식. 오케이. 소방안전관리과에 다녀왔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자나깨나 불조심. 겨울방학에 다가오잖아요. 여름에 저희가 팝업스토어를 개최했는데 맞아요. 종강총회 컨셉으로 팝업스토어를 한 번 더 개최합니다. 저도 가도 되죠, 거기? 종강총회면은 술도 주고 그래? 어디서 해요? 어디서? 코엑스. 지하 1층에 있는 메가박스. 아, 어딘지 알 것 같아. 바로 맞은편에 저기 속옷 팔고 막 이러는데. 영화관 맞은편에 속옷 팔아요. 여름 때처럼 이렇게 쭉 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표 뽑고 코엑스를 다 돌아다니면서 있다가 내 순번이 될 때쯤 가서 즐기면 되는 거네요. 너무 좋네. 나도 돌아다니고 있을게. 자, 수행자 여러분들, 코엑스 지하 1층 메가박스 앞에서 팝업 스토어를 개최합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거기서 뵙도록 합시다. 카이스트 와우니까 어때? 천재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저 좀 위로 가요. 그런 친구들 좀 있어요. 저 출입구랑 멀어질수록 천재들이 많아진다. 저기 북측. 어디 가세요? 그 항공 우주 어쩌고. 파이팅!